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을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설명에 앞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1세대 프로게이머였던 이기석은 한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넷아이디 쌈장. 코넷이 뭐냐면요, 지금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1994년에 내놨던 인터넷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1994년 이후에 하이텔이 나왔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도 생겨났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도 전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닉 자보라는 암호학자입니다. 1994년에 닉 자보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이후 이는 계속 이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유효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관찰 가능성, 검증 가능성, 프라이버시, 강제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제시되고 14년 뒤인 2008년 비트코인이 생겨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생겨나고 블록체인이 발전하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데요. 비트코인은 아쉽지만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기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에 본격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이더리움입니다. 이 이더리움이 생겨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나 금융, 신원인증 등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면 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수많은 디앱을 탄생시키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를 확대시켰다는 상징성을 갖습니다.